안녕하십니까. 제이름은 박찬호 전직 채널 주인입니다. 현재는 19시 42분, 8월 10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8월 10일 22시에 삼성이 이벤트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갤럭시 Z Flip 4와 그리고 폴드 4를 공개하는. 제가 한 8월 8일에 트위터로 한번 삼성 언팩 이벤트에 관해서 한번 트위터를 봤어요. 여기 보면 스누피 테크가 트위터하고 아비쉑 야다브가 코멘트 했었는데 그거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You'll be totally amazed by the screens of the Samsung Galaxy Z Fold 4 smartphone. First of all, there's 7.6-inch Dynamic AMOLED 2X 120Hz main screen. 그래서 120Hz는 확정됐습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QXGA plus resolution of 2176x1812 pixels with an ultra thin glass layer with a dynamic AMOLED technology. 그래서 그냥 화면은 베이지 페레츠에다가 AMOLED 스크린이다. 그건 확정돼 지울 수 있겠네요. Flex mode. 이거는 뭐 전비식 딱 기억자 또는 이연자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갤럭시 Z Fold 4는 IPX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 속에 1.5m를 약 30분간 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G Qualcomm Snapdragon 8 Plus Gen 1 프로세서를 담고 나옵니다. 256GB 내장 메모리. 그 추가적인 용량을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자, 갤럭시 Z Fold 4 배터리 옮겨졌어요. 4400mAh이고 You can charge it with ultra fast 25W wired charging. 25W fast charging이 있고 15W wireless charging이 있습니다. 25W 블럭을 사용한다면 갤럭시 Z Fold 4는 1시간 반 만에 충전이 완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카메라. Z Fold 4 5G는 총 3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하나, 50MP main sensor, 12MP ultra wide and ultra wide angle and 10MP telephoto lens with 3x zoom. 막 그렇게 막 뛰어나다 그런 기술은 없고, 그리고 비디오는 8K에 24프레임 per second를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4K 60프레임도 가능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그 8K를 이거 전 모델 사용해서 찍어봤는데 너무 흔들려요. 솔직히 전 실용성 없다고 봅니다. 아직 핸드폰에 굳이 8K를 만들어야 하나. 저는 약간 그런 편이라서 굳이 8K 막 엄청난 뭐 KKKK 많이 붙는다 해서 좋다고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8K 24 frame per second를 찍는다 해도 지금 아이폰 13 프로랑 비교를 하면 아이폰이 더 훨씬 영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크린 사이즈 7.6인치 터치 스크린 yes of course interior display 베이지 베레츠 7.6인치 ultra thin glass technology of course 374ppi HDR10 plus 바깥쪽 exterior display는 dynamic AMOLED 2x 120Hz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interior display는 1에서 120Hz, exterior display는 48에서 120Hz라고 합니다. 픽셀은 904x2316 display 그리고 402ppi 그리고 always on display가 가능하고요. 예, 오늘 22시에 Z Fold 4와 Flip 4가 공개되는데 솔직히 저는 기대를 많이 안 해요. 왜냐면 두 개 다 저는 안 쓸 거고 전 지금 찍고 있는 갤럭시 S21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합니다. 굳이 돈 들여서 Fold 4를 사야 될 그런 마음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전 뭐 산 사람 뭐라 안 합니다. 그냥 이렇다라고 정보를 전달해 줄 뿐 leaked 된 정보들이 맞는지 오늘 밤에 22시에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언팩 행사하기 전 몇 시간 전에 바로 이렇게 짧게 알아봤고 뭐 알 사람은 알 거고 모를 사람은 모릅니다. 테크에 관심 있다면 이런 정보들 다 알 사람은 알 겁니다. 솔직히 전 그냥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상 제 이름은 박찬호 전 이 채널의 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